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드멘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몬스터를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저 언디드 서바이버 폴더에서 스프라이트 폴더에 가시면은 총 다섯 가지의 몬스터 스프라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일단은 애미 1과 2를 써서 간단하게 일단 오브젝트 형태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애니 1의 런 영, 요거를 쭉, 하이러키 창에 드래그해서 노트로 하겠습니다. 자, 4자입로 할까요? 좋습니다. 이름 바꾸죠? 에너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스프레이트 렌더러에서 오젤 레이어 중요하죠? 요거는 제가 2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당연히 애도 그림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림자는 아래쪽에 자 프롭스 라고 하는 스프레이트의 쉐도우가 있습니다 쉐도우 쭉 끌어서 에너미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다시 오브젝트로 등록시켜 주시고요 애도 오드웨 레이어 0이 맞습니다 대신 위치, 자 위치는 0, 0 시켜준 다음에 Y축만 마이너스 0.45 해주시면은 이쁘게 자리를 잘 잡을 겁니다 되었습니까? 좋아요 다시 에너미 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담당하는 애니메이터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몬스터의 이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니메이션 폴더에 이 애니미 폴더로 다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귀찮게 여러분께서 뭐 일일이 다 만드실 필요 는 없고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스프라이트를 어느 것 썼죠? 에너미 첫 번째 거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에너미 첫 번째 거. 자, 이거 컨트롤러를 이렇게 쏙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외견적인 사항은 됐고, 물리적인 것도 해야죠. 해서 자, 물리는 리지드 바디하고 콜라이더. 자, 리지드 바디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D 리지드 바디 넣어 주시고요. 몇 가지 설정할 사항이 있죠. 일단 우리는 탑다운 월드기 이 때문에요. 그라비티 중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 해주시고요 그리고, 얘가 부딪히면서 회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프리지, 로테이션, 제도축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사항이에요. 요거 지켜 주시고요그 다음에는, 얘 똑같이, 캡슐 콜라이더 2D 추가를 해 줍시다. 자, 캡만 치면 이렇게 나와요. 쉽죠? 자, 줘주시고 자, 열어서, 요 같은 경우에는, 제 사이즈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프라이트는 좀 약간 안 맞습니다. 그래서, X축은 0.7, Y축은 0.9로 하면은 정말 이쁘게 딱 들어맞습니다. 되셨나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리도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자, 너무 쉬우니깐요 하나만 더해보렸습니다 이거 컨트롤 D로 한번 복사를 하셔서요. 자, 이번에는 어, 이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반대편. 예, 스프라이트 보시면 지금 0 됐는데요. 어, 이번엔, 자, 다른 몬스터의 스프라이트를 쭉 끌어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애니메이터에서도 지금 컨트롤러, 지금 AC enemy 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 또한, 자, AC enemy 2로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물리는 다 똑같으니까 굳이 건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몬스터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조금 거리를 두도록 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한번 어,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 꽤 좋아요. 자, 지금 애니메이션 잘작동되었고 떨어지지 않고요. 네. 이렇게 하면, 어, 물리, 되고 있죠. 아이고. 자, 지금 플레이어는 제가 체크 안 했나보네요. 자, 플레이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지금 플레이어에서 설정 안 했던 프리즈 로테이션 도축 체크하고요. 지금 몬스터하고 플레이어 둘다 너무 가볍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메스를 약간 좀 눌러볼게요. 자, 에너미는 뭐 일로. 저 보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요거, 어,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딪도 혀 나중에 우리가 요 몬스터한테는 플레이어를 추적하는 로직을 달아 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한번 부딪만 보시고 자, 다음 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 이제는 이 몬스터가 직접 물리적으로 플레이어를 따라가도록 우리가 스크립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트에서 플러스 눌러 주고요. c 스크립트 하나 해서 에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 5초간 살짝 기다려 주시고요. 자, 로딩이 끝났으면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 줍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동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퍼블리 플루트 스피드라고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요 어디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target public 근데 물리적으로 따라갈 거니까 리지드 바지 2D target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개 public 달아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몬스터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거를 분별해주는 isLive라는 불 변수까지 함께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트롤 하기 위한 컴포넌트 변수도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리지드바제 2D. 자, 물리적인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를 변수 하나 선언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프라이트 렌더러. 자, 한번 S축 뒤집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변수로 저는 스프라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선언을 해주도록 하죠 일단 요정도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두개는 여태까지 해왔던 어웨이크에서 초기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시켜 땅땅땅땅땅 리드 바디 넣어주시고요 스프라이터도 똑같이 자리드 바디 했던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하셔서 타임만 스파이트렌더로 바꿔주시면 네, 모두 타이핑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코드가 완성되었죠. 물리적인 이동이 기 때문에 우리는 업데이트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픽스만 치시면 픽스도 업데이트가 나옵니다. 자, 픽스도 업데이트에서 진행할 거예요. 엔터 쳐서 이렇게 픽스도 업데이트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몬스터가 어느 방향 가야 할지. 당연히 플레이어가 있는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좀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좀비가 여기 있고요. 플레이어가 여기 있으니까요. 지 좀비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어디죠? 자, 요쪽이죠 자, 이거를 구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벡터의 연산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벡터 2, 자, 방향이니까 네, 디렉션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나는 탈계. 아, 이 몬스터의 타겟 물론 이제 플레이어의 리즈드 바디가 되겠지만요. 자, 거기에서 지금 이 몬스터의 리즈드 바디의 포지션.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방향의 크기가 1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멀라이즈도 쓸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가야 할 어, 다음 위치. 그것도 한번 지역 변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next vector라고요. 방향 구했죠? 방향 쓰는데 이 방향이 지금 크기가 1이 아니야. 그래서 normalize 쓰겠습니다. 거기에 자 방금 몬스터의 스피드 또한 있었죠? 자, 스피드도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프레임 뭐20 프레임이냐, 60 프레임이냐 거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속도 동일한 이동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임점 픽스드 지금은 픽스드 업데이트 안에서 쓰기 때문에 픽스드 델타 타임을 이렇게 또한번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가야 할 어, 위치의 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더해주면 돼요. 어떻게 지금 내 자신 의 위치에다가 자, 리지드에다가 무브 포지션으로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리지드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다음에 가야 할 위치의 양만 살짝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넥스트 팩트가 플레이의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방향키를 눌러서 생겨난 그 다음 위치의 양.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이해시면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현재 위치에서 더해서 다음 위치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주의사항인데요. 할 자, 이거는 그냥 약간 순간 이동식 같이 그냥 위치만 똑똑똑 옮기는 건데요. 아까 플레이어랑 몬스터랑 부딪혔을때 어떻게 됐죠? 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애가 밀려났죠? 즉, 이 리지드 바디에 벨롭시티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애랑, 애랑, 충돌이 일어나요. 결국은 왔다 갔다 해버리는 상당히 오묘한 모습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항상 이 리드바디 의 벨롭시티는 어떻게 해요? 0으로 고정시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요거는요, 벡터2에도 제로라는 값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벡터2, 00이에요. 좋죠?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께서 뭐뉴 벡터 2 00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벡터 2에 저로만 써 주시면은 물리적인 속도는 이렇게 계속 없앨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죠. 저장했습니까? 저장하신 다음에 한번 나가 보시구요 그리고 에너미 지금 두 마리가 요렇게 있는데요. 모두 우리가 방금 작성을 했던 이 Enemy Sprite를 이렇게 Inspector 안에다가 드래그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되었으면은 지금 타겟이 비어 있죠? 타겟 누구죠? 플레이어죠. 그래서 플레이어 드래그해서 타겟에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는 일단 뭐 지금은 테스트니까요. 네, 그냥 뭐2.5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금 플레이어가 3이니까 살짝 느린 정도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초기화 다 완료되었으면은 일단 저장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죠? 저장하시고 테스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오 따라가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 이렇게 몬스터 두 마리가 지금 플레이어를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좀안증맞는 모습인데요 괜찮네 괜찮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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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따라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쵸? 뭘까요 바로, 지금 이 몬스터 스프라이트의 방향이죠. 항상 고정이야. 네.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것도 좀 보정했습니다. 보도록 해요. 다시 한 번, 에너미를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 로직을 작성을 하느냐? 바로, 레이트 업데이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스프레이트 렌더러, 변수에 미리 담아놨죠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스프라이터에점 찍고, 자, 플립 한번 해보도록 겠습니다 X, 자, 플립 Y는 쓸 필요가 없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모두 지금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 좀비 입장에서는 타깃이 어디 에 있죠?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죠? 어, 그럼 난 돌아봐야지. 체크. 자, 지금 이스켈레톤의 입장에서는 플레즈가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굳이 체크할 필요 없고, 자, 요렇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은 이거를 이제 코드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target 점 찍고, 포지션 찍고, X 작아요. 무엇보다 지금 내 위치보다 리지드 바디의 포지션의 X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 좋아요 방향까지 잘 틀어낸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몬스터가 플레이어를 따라가는 로지 한번 완성해 보았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안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is live죠. 자, is live는 이제 몬스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 그를 체크하는 변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요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ixed p d a t e 하고 레이터 e 입니다맨 위쪽에다가 이품문 하나 쓰고요. 이제 라이브 해서 이렇게 이품문으로 묶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좀더 쉽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죠. is live가 아니다. 자, 앞에 느낌표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리턴 시켜버리면 되죠. 지금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아래 거 실행시키지 말고 여기서 그냥 나가요.라는 뜻이죠. 네. 자, 이것도 똑같이 레이트업데이트도 적용을 시켜줍니다. 저장하시고요. 그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여기, 이즈 라이브. 자, 누군가는 여기에서 뭐, 추르를 하거나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추르. 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테스트니까요. 미리, 기본 값을 추르로 잡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 해줄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이 에너미가 지금 속도가 2.5라서 지금 잘 붙고 있는데 말이죠. 만약 속도가 1이라고 해요. 어, 완전 완전 초반이야. 그러면 플레이어가 계속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얘네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엄청 멀어지죠. 그럼 나중엔 얘네들이 다시 이 플레이어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죠? 상당히 희박하죠. 진짜 플레이어가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몬스터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 맵을 재사용한 로직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리포지션이었죠? 자 이거를 에너미한테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은 자, 플레이어가 가는 방향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포지션쪽으로 가야겠죠? 자 조금 코드가 많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래쪽에 보시면은 미리 우리가 에너미 태그를 빼놓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에너미 재사용 그니까 러제위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한가지 좀 주의점이 있습니다 지금 에너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하고 해야 된대데요 왜냐면 이제 시체까지 같이 옮기면 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수하는거 좀 필요한데요 자 요거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콜라이더 2D라고 했습니다자 캡슐 콜라이더 아닙니다 콜라이더 2D에요 모든 콜라이드의 기본 도형을 다 아우르는 클래스구요. 요거는, 어, 그냥 콜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초기화 해주도죠 그래서, Awake 작성을 해줄 거구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 컴포넌트입니다. 땅땅땅땅. 똑같이 콜라이드 2D 해주시면 되요. 그러면 캡슐이든, 서클이든, 박스든, 어쨌든 콜라이드 2D는 가져오게 끝내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이걸 쓸 건데요. 정말 나중에 일이지만요. 지금 이 몬스터 있죠. 몬스터가 죽을 때는 여기 캡슐 콜레이드 2d를 이렇게 비활성화 할 겁니다. 왜냐면은 시체가 살아있는 다른 몬스터와 이렇게 충돌하지 않도록 할 건데요. 그건 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체만큼은 이 로직을 타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타기 위해서 이 품문 하나 작성했습니다. 어떻게요? 자, 콜라이더 어네이블입니다. 지금 콜라이더가 활성화 되었습니까? 라는 이 품문 조건이고요. 만약에 살아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위치 이동해야죠. 어떻게요? 자, 여기 위에 우리가 맵 이동시킨 것처럼 똑같이 하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값은 전입니다. 달라요. 일단은, 플레이어가 지금 가는 방향 쪽으로 조금 더 앞서서 나타나면은 위협감이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어의, 자, 디렉션. 지금 플레이어가 가는 방향입니다. 거기에서 곱하기 20. 자, 한 맵의 크기만큼이죠. 자, 이게 20이 아니고 뭐 4나 뭐 10이나 이 정도면은 갑자기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에서 뿅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뭐랄까 이 게임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볼수 있기 때문에요 아 카메라가 안 보이는 좀먼 곳에서 그렇게 위치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맵 하나의 크기만큼 이동시키는 겁니다 잊지 마시구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하시구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뉴 벡터 쓰려겠습니다 우리 지금 z 축은 쓰지 않죠. 네, S축하고 Y축만 씁니다. 그래서 x 축하고 Y축만 잘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랜덤 레인지 하겠습니다. 랜덤 레인지 적당히 멀리 떨어뜨려 둘게요. 마이너스 3F부터 3F까지입니다. 자, 요건 X축이었죠. Y축도 똑같이 이 랜덤 레인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Z축은 그대로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길어요 이 벡터 한 줄만 길기 때문에 요거만 잘 신경 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장 하신 후에 나가셔서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 스크립트 넣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에너미에다가 똑같이 인스펙터에 드래그해서 리포지션 넣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조금 더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이 몬스터 3배, 4배 한번 불려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불려 막 불려 자 이렇게 다 배치한 후에 마지막으로 해야할 거이 모든 에너미들의 태그를 어떻게 해요? 에너미로 설정해야한다는 사실 자 지금 태그가 에너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미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전체 선택 후에 에너미로 체크 꼭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장하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씩 플레이어 밀고 있는데요 이거 밀리는 거 방지하려면 조금 더 무겁게 주시면 돼요 15 정도 자, 어깨 좋아요 플레이어는 이 몬스터를 밀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렇죠? 네. 이거 참고하시고 자 한번 쭉한 방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자,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 오, 요렇게. 자, 다시 재배치되어서 자, 플레이어가 가는 방향 쪽으로 약간 좀 위협하는 자, 그런 몬스터가 완성이 되었어요. 어때요? 그렇죠? 괜찮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몬스터 기본 로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뱀서라이크의 가장 큰 특징. 정말 무수히 많이 나오는 몬스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몬스터를 많이 많이 뿌리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